오랜만에 돌아온 친구입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워낙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후루크죠 후루크. 후루크. 네, 플루크라고 뭐 얘기를 플루크. 하는. 네, 미국에서는 뭐 펄치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아예 다른 이름의 브랜드로 뭐 출시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예전에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 갈라졌대요. 이제 완전 갈라져서 이제 다른 브랜드가 됐고, 그래서 이 후루크 처음 나왔을 때. 뭐 그린, 옐로우, 뭐 오렌지, 레드 뭐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점수도 되게 잘 줬었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아주 만족하면서 쓰셨던 굉장히 어탐에서 좀 자리를 잡은 브랜드가 아닌가. 네, 맞아요. 처음에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 하니까 점수 괜찮네. 그다음 또 하니까 또 괜찮네. 다 이러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그때? 믿음의 브랜드가 됐었죠. 맞아요. 특히 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제 뭐 백두열통 막 그런 얘기하면서 빨갱이, 별드립이 다 나왔었던 재밌었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타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후루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인업이 좀 재정비가 되고 최근에 이제 컨디션들도 많이 달라지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무슨 다크 옐로우라는 것도 나왔었고요. 로즈우드, 로즈우드 막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때는 이제 뭐 탑까지 로즈우드가 올라갔었던 되게 독특한 무대 75.5 맞았던 게 최근에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 것들하고는 좀 이미지가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옐로우 GC CR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첫 시간은 레드 시더, 다음 시간은 시트카스 프로스탑 모델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크, 추억의 브랜드 후루크, 바로 또 최근의 근황 한번 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378만원입니다. 옐로우가. 전장은 104cm, 무게는 2.17kg, 두께는 110mm, 구프레 뒤뚤레는 77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에 웨스턴 레드 시더 트리플 A 그레이드,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더블 A 그레이드, 넥은 아프리카 마호가니고요. 그것도 앤틱 골드 에보니 버튼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 45mm 넓죠. 지판은 에보니고요. 스케일 길이 650mm. LR백스 앤섬 픽업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만듦새 자체가 이건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45mm까지 그렇게 네.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계적 권위 어쿠스틱 기타 매체 어쿠스틱 기타 매거진 2007년 4월호에 핑거스타일 연주의 탁월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기타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핑거스타일 하라고 만들어진 사운드와 스펙과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뭐 스트럼을 해도 당연히 좋긴 좋지만 핑거스타일을 했을 때 좀 더 와 여기에 쓰라고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더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 후루크에 특허 기술이 있어요. CNR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Composite Neck Reinforcement라는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넥에 비해서 장력과 습도 변화로 인한 변형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관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을 놓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소식인 게 이 마스터스 초이스 골드 에디션이거든요. 네. 이게 후루크가 한국 단독으로 출시하는 라인이래요. 그만큼 뭔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스터스 초이스 골드 에디션이라고 하고 골드가 어디 사용됐나 보니까 여기 뭐 요런데 이제 금장이 좀 사용됐습니다. 앤틱 골드, 고토 510 뭐 이런 스펙들이 좀 보이고요. 뭐 금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마스터스 초이스 금쪽이 에디션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조금 쓰였다. 금쪽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 스트럼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이게 가루가 되게 곱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찬물에다 딱 넣어도 가루가 샤락 풀어지는 그런 맞아,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 그 야들야들 보들보들 살랑살랑 찰랑찰랑 이런 느낌. 이거 되게 좋네요. 매력적입니다. 타레과 타레과. 그러니까 맞아. 실이 실 타레 탁 풀어지는 것처럼. 그 느낌이. 약간 코어가 굵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빈티지하면 좀 떨어지죠. 이게 코어의 단단한 느낌이 없이 다 진짜 칠타래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 근데 그런 어떤 샤랄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치자마자 그냥 정말 샤랄랄랄랄라. 진짜. 이런 느낌. 불면 날라갈 것 같아요. 그죠? 와 진짜 살랑살랑하다.
살랑찰랑. 아, 소리 진짜 설렌다 뭔가. 진짜 저 약간 설레는 사운드죠. 어, 설레는 사운드. 네. 근데 또 스트럼 전용으로 만든 기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핑거 스타일용이라는 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느낌이죠. 좋아요. 이 핑거 스타일을 할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핑거 스타일 자체가 이지 리스닝, 되게 귓가에 아하. 듣기 편하게 오면서 밸런스가 엄청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처럼 빡빡 튀어나와서 핑거 스타일이다 이런 맞아, 느낌이라기보다 맞아. 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 에이, 정말 부담 없이 예쁜 사운드. 에이. 그런 게 우리가 그때 막 그 후루크를 엄청 좋아했었던 맞아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여러 군데다 묻혀도 되고. 어 맞아요. 이게 어디 가도 그냥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꽤 좋은데요? 시도 중에서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천천히 치는 핑거 연주에서는 또 그런 차분한 느낌도 맞아요. 어느 정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시더 치고는 좀 밝지만 시더는 시더다. 맞아요.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 뭐 로즈우드의 중저역대의 기름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로즈우드에 비해서는 덜 무겁고 덜 기름집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코어가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풀리는 사운드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분들은 후루크를 가져가시면은 뭐 이렇게 씹는 맛이 없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고기도 막 등심, 꽃등심 이런 거 말고 안심 좋아하시고 입에 넣었을 때 풀리는 그거 좋아하시면은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그럼 이런 느낌. 이런 게 좋아요. 진짜 이 정말 부드럽고 잘 풀리는 식감. 전 다음 시간에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 저거는 어떤 느낌일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그 쫄깃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트카에서 오는 약간의 좀 그 존재감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운드 진짜 좋았습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렇죠. 오늘 취향을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것도 앰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미들이랑 로우 좀 빼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하이가 되게 좋은데 미들 로우에 살짝 가려져 있죠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연주자로서 베이스 6번 줄 땅 쳤을 때 얘가 같이 이렇게 많이 울어져요. 그래서 베이스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앰프에서는 빼고 가보겠습니다. 베이스 좀 더 줄여볼게요. 이게 통소리에서보다 앰프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네요. 네. 진짜 하이가 홀로로로로로로 아 놀리는 거지 홀로로로로로 이런 느낌. 이걸 또 빠르게 하면 또 모르겠는데 홀로로로 아 하이가 좋아요. 좋네요. 요 상태에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통소리에서는 강렬하게 좀 덜 나왔었던 것 같은 중저음이 앰프에서는 확실하게 보강이 되니까 존재감이 상당하네. 오히려 지금 줄인 거잖아요. 맞아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 느낌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소리가 좋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시더니까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말 동화를 조곤조곤 읽어주네요.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옐로우 GCCR 같이 보셨고요. 우리가 왜 좋아했는지도 다시 한번 잘 기억이 났고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또 뭔가 사운드가 살짝 예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포슬포슬해진 느낌이랄까? 맞아요, 맞아요. 네, 좀 더 그 매력이 더 진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저는 아까 인우 씨가 비유해준 말이 좀 착 감기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안심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핑스 전용 기타로 아주 뭐 좋은 거라고 늘 알려져 있고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성향 자체가 핑스를 핑거 스타일 말고 핑거 프린세스로 하겠습니다. 핑거 프린세스. 네. 핑거 프린세스. 핑거 프린세스. 약간 정말 그 공주님 막 약간 요술봉 샤랄라 이런 감성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별거로 부르면서 공주님이 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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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지씨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7점, 평균은 76.5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무래도 뭐 가격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가성비가 지금 뭐 잘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또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가성비가 한 1, 2점 정도 튀어 오르면은 70년대 후반이 나오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시에티카스 브루스입니다. 옐로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